하나. 자, 눈물 닦아, 눈물 닦아. 네. 안녕하세요, 조준현의 한판TV. 오늘은 2교 3번 고시구르마 허리 돌리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돌리기는 우리 그때 아나콘다 김한테 배웠던 엉치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걸 넘어서 거의 뭐 같은 기술이 아닐까. 엉덩이를 더 빼가지고 내 허리 위로 이런 식으로 감아 돌리는 기술이거든요. 네. 아주 쉬워요. 그때 허리 깨치기 기억나시죠? 네. 허리 깨치기보다 자, 여기 허리 깨치기다. 엉덩이가 상대방 몸통 폭 안에 들어간다. 허리 돌리기는 엉덩이를 더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목을 감아서 소매 손을 자 팔꿈치 정도까지 잡고 내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이렇게 감아서 돌린다. 엉덩이를 많이 빼도 엉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빼도 돼요. 알겠죠? 네. 네, 엉덩이가 빠지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내가 과감하게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엉덩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 들어와서 좀 멈춰주세요. 네. 반사적으로 이게 쫄게 되네. 좋습니다. 자, 힘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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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0도까지. 90도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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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퍼포먼스도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 해보세요. 네. 자, 야, 제가 해야죠. 맞다. 오케이. 자, 손을 잡으세요. 이쪽인가? 그쪽 무릎 아니에요. 예. 예. 그쪽 무릎을. 저는 왜 선생님이 무릎을 잡을 수 있었죠? 이쪽으로 저 이 손을 잡는 거 아니고 이 손을 잡았는데. 아, 선생님이 이 소매를 전혀 안 당기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이 노니까 여기를 잡았네요. 허리 기술 아주 좋은 꿀팁이에요. 지금 디자인 선생님께서 소매를 많이 당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까지 당기고 그냥 이렇게 손을 가만히 놔뒀어요. 소매 당기는 손의 위치가. 그러니까 저 해가지고 내 무릎을 잡아보세요. 이쪽 무릎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이 소매를 거의 안 당겼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붙여가지고 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아줘요. 가보세요. 네. 가보세요. 아니 왼손 잡아보세요. 그렇죠. 못 가죠. 이 손이 못 놓을 정도로 내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아줘야 상대방이 기울이기가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든다든지 내 몸이 이렇게 띄운다든지 하면은 상대방의 기울이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와, 아주 좋은 걸 깨닫게 됐네요. 제 아크로바틱이 한 명의 유도가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오른손이 놀아가지고 선생님의 무릎을 잡을 수 있으면은 네.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니요, 주지 마세요. 자, 네. 땡기세요. 자, 이 땡기세요. 그렇죠. 이게 아니요, 몸 붙여 땡겨야죠. 야, 이거. 지금은 제가 이걸 덜 감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소매 신경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거 신경 쓰고 있었어요? 아, 소매는 잘 당겼으니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생각이 났던 게 김영준 선생님 네. 그 아나콘다 킴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같은 것 같아요. 내 겨드랑이가 상대방 이 목을 완전히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팔꿈치만 목으로 감으면은 이게 목을 잘 감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 겨드랑이가 상대방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내 겨드랑이로 이렇게 상대방 목 뒤를 완전히 감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주셔야 상대방 목이 이렇게 딸려 내려와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익숙한 포지션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항상 네. 당하기만 하니까? 네. 오케이.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살려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익히기를 하세요, 익히기를. 아, 익히기. 익히기를 하세요. 그렇죠! 엉덩이 잘 나왔어요. 네. 머리 더 숙이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팔을 여기서 옆에서 감으려고 하니까 제 어깨에 많이 막혀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거의 만세한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서 어깨가 먹고 겨드랑이가 먹고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완전히 목을 감아가지고 오늘 정말 많이 빠지네요. 목을 감아가지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세게 감아야 되니까 가속도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막히네요. 그렇죠. 근데 안 막힐 수도 있잖아요. 안 막히지만 어차피 여기서 이 옆으로 제끼는 게 아니고 손이 목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제껴야 힘이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는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가는 동안 아닌가요? 동선도 길어지고 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제 말을 좀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아, 원리를 깨닫는 중이에요. 아, 오케이. 자, 손을 올릴 준비하시고 그대로 겨드랑이 열고. 그렇죠. 뛰어오지 말고 스텝을 정확하게 밟으세요. 하나 둘. 그렇죠. 이거 잘 붙였어요. 하나 팔. 그렇죠. 목을 더 감아요. 그 오른손 감아. 그렇죠. 오케이. 허리 돌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상대방 그대로 넘기는 거 한번 해야죠. 저도 넘기세요. 그렇지. 오우야. 아주 좋았어요. 허리 돌리기 챕터 2. 상대방이 소매를 주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저 가슴깃을 잡고 그대로 목을 감아 버리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엉덩이 훅 빠지고 그다음 서리 숙이고 인사하고. 네. 자, 들어오세요. 그렇죠. 어이, 빨리 감아야죠. 이렇게 감았어요. 아, 안 더 익히긴 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어우, 아주 좋아지네요. 하면서. 그렇죠. 아우야. 이렇게 가슴깃을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 뭐 일명 목 감아치기라고도 하죠. 아나콘다? 네, 아나콘다 킴의 목 감아치기. 아나콘다죠?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돌리기 챕터 3. 상대방이 이제 방어하거나 중심을 낮췄을 때 공격자의 중심도 낮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상대방이 중심을 낮추니까 내 허리 위로 감아서 넘길 수가 없죠? 네. 그럴 때는 낮춰가지고 감아버리시면 돼요. 자, 상대방이 중심을 낮췄다. 더 물고 끌어. 아주 좋았어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팔을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펴고 있어요? 가볍게 이렇게 몸을 붙여서 몸을 붙이고 감고. 그렇죠. 되게 아플 것 같은데 별로 안 아프네요. 정말요? 예. 늘 있었던 일상인데 김영준 선생님의 단련이 부족했다, 엄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오늘 정말 많이 깔렸잖아요. 네. 네. 이렇게 솜털같이 가벼운 선생님한테 깔렸다고 징징대는 김영준 선생님 정말 실망입니다. 간장님도 그때 여기 아프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건 발로 찼잖아요. 뭐 별로 안 아픈데? 오케이.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와, 근데 왜 서서 던지는 것보다 이 무릎 꿇고 던지는 게 더 아픈지는 모르겠네요. 아, 저 그거 확실하게 알아요. 왜요? 서서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 그게 아닌데 이건 완전 빠졌을 때 그러니까 넘어가는 반경이 훨씬 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냐? 자, 허리 기술을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기술이 이제 실패한 줄 알고 끝나고 이제 뭐 굳히기를 하거나 이제 방어하는 상황이 많이 오는데 요 기술을 알면 허리 위로 이런 식으로 감아버리면 되거든요. 감아보세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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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까지 꿇어버리세요. 그렇죠. 감으세요. 감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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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모르게 되면은 기술이 이제 끊긴다거나 기술의 연결을 포기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내 엉덩이를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는 상대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내 허리 위에 완전히 껴가지고 내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깊게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그렇죠. 한 요 정도 들어오니까 엉덩이 자 들어왔죠? 네.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네. 빠지는 거예요. 네.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렛대가 형성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깊게 한 번에 깊게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몸에 걸려가지고 못 빠지고 허리 위로 날아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허리 돌리기를 배워보았고 허리 후리기나 다른 허리 껴치기, 허리 기술들하고 함께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큰 기술이니까 같이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